안녕하세요.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. 어저께 우리나라가 지수가 좀 밀렸죠. 제가 아마 시장에 얘기했던 지수가 1960에서 70 사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의외의 변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죠. 그것은 이제 다름 아닌 키프로스입니다.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죠. 인구는 40만 명 정도 됩니다. 근데 왜 키프로스가 문제가 될까요? 다른 거 없습니다. 사실 키프로스가 유로존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은 거의 아무도 생각을 안 했죠. 근데 참 대단한 발상이 하나 나왔죠. 세수를 거둘 방법 중에 하나가 예금자들의 예금에서 10% 정도를 세금을 걷겠다. 이거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나왔죠.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. 전쟁에서 뺏어온 거 있었지 자기 국민한테 예금을. 그러면 누가 돈을 모으겠습니까? 일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겠죠.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니 뭐 키프로스 문제인데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. 어떤 법이든 선례가 한번 생기면 그 선례를 따라가게 돼 있죠. 특히 유로존에는 위기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. 이탈리아, 스페인 뭐 이렇게 있죠. 프랑스까지도 좀 문제가 좀 돼가고 있고 아일랜드, 뭐 포르투갈 많습니다. 이 나라들까지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겠죠. 자,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? 금융산업이 붕괴가 되겠다라는 거죠.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진짜 이것을 시장에 받아들이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장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문제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정말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내용이 나왔죠. 어저께 그래서 시장의 S&P가 시간 외에서 뭐 1.4%, 1.5%까지 봤는데 다행히 3분의 2 정도를 줄여주고 끝나서 다행인데요. 물론 이것은 이제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그 규모가 큰 나라라면 바로 영향이겠지만 원체 적은 나라라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. 근데 참 키프로스도 불쌍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. 왜 불쌍하냐면 키프로스가 이렇게까지 위험한 지경까지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지요. 그리스 국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ECB하고 EU에서 헤어컷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돈을 다 떼었죠.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키프로스가 문제였고 그것이 시장에 강한 문제로 왔습니다. 물론 이것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미국 뭐 키프로스에서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키프로스 정부에서는 가스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 가스 산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? 어쨌든 시장은 중요한 기로에 또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. 자, 거기다가 S&P에서 유로존 위기국들에 대해서 약간 그 위험한 발언을 조금 했죠. 왜냐하면 유로존에서 지금 현재의 그 위기국들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.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실업률입니다. 실업률이 벌써 뭐 10.6%, 11% 막 이래버리니까요.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%, 26% 되죠. 그러니까 완전히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. 자, 어쨌든 그로 인해서 유로존과 미국장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미국은 잘 견뎠죠. 주택가격 지수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견뎌낸 모습이었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를 기다리는 것 같고 유로존이라든가 미국 전체적으로는 키프로스를 외면하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. 애써 외면하려는 그런 모습이죠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키프로스 문제가 크게 확대될지 자 이것을 한 번으로 끝을 낼지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지켜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는 아마 외면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? 뭐, 양적 완화 종료?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, 아마 양적 완화 지속 얘기 나오겠죠.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. 왜냐면,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시장이 정말 붕괴일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, 아마 양적 완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. 거기에 역시
고용 여건,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 여건이 개선되는지 아마 이 얘기를 또 할 것이다. 시장에서는 양적완화 종료 시그널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만 안 나오면 시장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치고 있고요. 자, 다음은 이제 일본 얘기입니다. 일본에서 지금 엔화 약세로 조지 소로스가 돈을 많이 벌었죠. 뭐 3개월 만에 뭐 10억 불 우나돈으로 1조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. 거기에 관련된 매크로 펀드라 그래서 그 환율 이런 데 투자, 금리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역시 9% 이상 수익을 냈죠. 근데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그 엔화 강세에 배팅하는 콜옵션에 지금 자금이 또 몰리고 있다고 하죠. 자, 이 얘기는 구로다 총재가 새로운 양적 완화를 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과하다. 엔화 약세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아마 강세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투자가 엔화 약세로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엔화 강세가 됐을 때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러한 부담감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일본이 추가적인 엔화 약세를 가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급적인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. 자,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. 아, 우리나라의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엔화 약세도 한몫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안 되고 오히려 엔화 강세 쪽에 배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것이 일본의 주가를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일본의 주가가 정체되는 순간을 이용해서 국내장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가 바닥이던가 언더슈팅이 나와서 한 1% 정도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왔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의 선물을 매수를 해주고 기관이 현물에서 매수를 해주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. 기관이 이제 현물을 사주는 자리에 들어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관들의 현물 매수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다음 외국인이 지난주 만기 때 재미를 못 봤던 선물 매도 자 요거를 다시 환매수 해주는지 여기가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환매수 가능성 물론 어저께 야간 선물에서는 1,100개 정도 매도를 했지만 환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열어두고 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자, 기술적 분석을 해보죠. 기술적 분석 보시면 어저께 거래량 터지고 오늘 거래량 줄어드는 미국장의 모습이죠. 자, 이 미국장 이번 주에 옵션 만기에 쿼드러블이죠. 어쨌든 목요일까지는 항상 보면 만기 전주가 올라가면 만기를 약간 눌리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눌리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사이 키높이를 맞춰나가는, 우리나라 키높이를 맞춰나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자, 닥스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쫙 뺐다가 양봉으로 세워서 올렸죠. 키프러스 외면하고자 하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프랑스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20주선이 1966포인트 정도 되죠. 그러니까, 밑으로 약간 있지만 뭐 안 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라고 본다면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을 한 번쯤 열어두고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또 시작입니다.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